할렐루야. 아멘. 이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나 신앙によって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얻게 될 ものに 날 것도 축복합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저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매주 25일이 나ると 私の 통장에 お金が 入ります. 한 달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그 대가로 이 월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1ヶ月間 회사에서 열심히 働いた その 대가として 給料が 振り込まれるからです. 그런데 회사 가기 싫다고 안 가고 매일 놀러만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나노니 회사에 行きたくない. 또 어머때 매일치 아손데 있다라 회사니까지니 아손데 있다라 どうなりますか? 25일이 돼도 제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겠죠. 25일이 나때면 와타시노 추초니와 오카네와 하이라나이데쇼. 그것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리와 하다라이테 이나이카라데스네. 그렇다고 해서 진짜 회사 너무해. 나 너무 억울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카라토 이때 야, 회사니 다시테 히토이요. 귀하시요. 또 고요니 이해ますか?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도둑놈 심보라고 손가락질하지요. 뭐지? 소유니 오모히토 이런 나라봐. 소니히토와 규료 도로보노 요나 히토다 또 이와레르 데쇼.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는 이 도둑놈 심보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도코루가 신고 생활에 오이 요나 도로보 건조노 요나 모노 모츠 모노가 오이 요나 기가시마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은 하기 싫어요. 주님 미고토바에 대해 충실する 것도 신고모 오크나우 것도와 이야가るんですね. 그런데 축복은 너무 받고 싶어요. 시카시 카미사마카라노 시쿠쿠와 토테모 아노 호시가るんです. 거기다가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합니다. 소리니 지분노 호시 내가 때려져 시쿠쿠가 나이토시타라 카미사마니 대해 으라무 고코루 모츠んです. 왜 세상에는 아무 말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도 억울한 게 많을까요? 막 코노 요니다시테와 히토고토모 이에나이노니 카미사마노 카미사마니 다시테와 코노 귀야시 오모이오 오쿠 모테르노데시오카.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소리와 카미사마니 다시테 요쿠 시라나이카라다토모이마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카미사마와 도노요나 카타나노카 세이쇼니와 고노요니 카이타리마스. 욥기 34장을 보면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욥기 34장 11절을 읽어보면 카미와 히토노 오코나이요 소노미니 묵이 히토니 소레조레노 지분노 미치요 미츠케르요니 사레루 또 카이타리마스. 또 시편 119편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시행 119편 1절을 읽으면 사이와이나 것도요. 맞다키미치요 이끄 히토비토 슈노 미오시에니요때 아유무 히토다치. 또 잠언 1장을 보면 자기 행위대로 그 열매를 먹을 것이고 자신의 꾀에 배가 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맞다. 신경 1쇼 31절을 읽으면 소레데 카레라와 지분노 꼬나이노 미요 크라이 자신의 탁구라미니 아키르데아로 또 가이타리마스.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더 정확하신 분이세요. 카미사마와 코노 요요리모 모토 세이카쿠나 카타데아리마스.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노 오코나요 소노미니 묵이루 또 세이카쿠니 가이타리마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하나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오늘 본문을 미루또 뭔가 지가우 요나 기가시마스. 본문을 보면 일하지 아니한 자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본문대와 난노 하다라키모 나이 모노 후케이킹나 모노 기토 미토메테 쿠다사루 카미사마다 또모 가이타리마스네. 전혀 다른 말씀 같은데 알고 보면 같은 말씀이에요. 맞다고 지가우 요나 고토바데 아리 요니 오모카무시마스케도모 지치와 오나지 요나 고토바난데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정확하게 그 죄대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카미사마와 쯔미요 니쿠미 소노 쯔미 도리니 세이카쿠니 이마시메라레루 카미사마데 아리마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맞다. 카미사마와 쯔미요 유루시 소시테 소노 쯔미요 마타쿠 오모이 타사나이 카미사마데 아루 또모 카이타 아리마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이시기 때문이세요. 소리야 카미사마와 기나루 카미사마데 아리마스시 맞다 아이나루 카미사마데 아루카라난데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죄를 지면 그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징계하십니다. 바까리야스이마스와시가스미오카시나라바스오카시타스미소노분가미사마와시요이마시미고라시메마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しかしそのような罪を誠に悔い改めた者に対してはその罪を神様は全く思い出さない方であります。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죄가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では 죄에 오われた 者の 축복에 대해서 書いてあります. 이 말씀은 시편 32편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이에요. 진짜 この言葉は 시편 32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한 ものであります. 이 32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회개가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32편을 보면 神様の前でダビデがどのような誠の悔い改めをしたのか、それがよく書いてあります。 이 시간 다윗의 그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죄가 가려지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この時間誠の悔い改めをすることによって神様の前で罪を追われる祝福があることを祝福します。 이 다윗의 참된 회개 첫 번째입니다. ダビデのした誠のその悔い改めはどういうようなものか、第1番目です。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주님의 이 고통이 부어집니다. 마고토는 구야타미를 쓸 ためには 죄에 도달할 것도 되기는 주의 苦しみが 注がら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시편 32편 이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행 32행 3절から 4절には こう書いてあります.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私は溜まっていた時には一日中埋めいて私の骨々は疲れ果てました。それは見てが昼も夜も私の上に重くのしかかり私の骨髄は夏の日照りで乾ききたからです。 이 다윗의 고통의 표현이 참 리얼하고 참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신의 고통에 관する 표현이 とても リアルで 詳しく 書いてあります. 다윗은 단지 내가 잘못했다, 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만 머리로만 알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犯した 罪에 대해서 그 죄를 知っている, そのことをただ 頭で 知っているだけ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죄책감과 이 후회로 괴로울 수는 있습니다. 人々には 良心이 있어서 罪責感や 後悔する そのような思いが あるんですね. 하지만 내 머리로 이해하는 죄는 죄책감, 후회 딱 거기까지예요. しかし 頭で理解している 自分の 罪というのは そういう 罪責感や 後悔する その段階に 留まるんです. 참된 회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마음까지 봐야 합니다. 마고토는 구야타미를 쓸 ためには 입보 스승대 슈의 고꼬로대 지분의 罪を 미루 도꼬로마대 스승하나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그러면 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주님의 그 탄식함이 나를 누르시는 그 고통으로 괴롭게 됩니다. そうすれば罪にとどまることのできないその神様のその悲しみ嘆きが私の上にのしかかりそのような苦しみが私も感じるようになるんです. 주님의 그 탄식과 그 슬픔 때문에 내 뼈가 쇠하고 절로 신음이 소리가 나게 됩니다. 神様の嘆きと悲しみを感じることができて私の骨が疲れ果てうめき声が自然に出てく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할까요? どうして私がここまで自信を持って言う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경험이 많기 때문이에요. そういう経験が私はたくさんあるからなんです. 어렸을 적에 저의 삶을 보면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은 전부 죄만 지은 것 같아요. 子供の頃の私のその生活を振り返ってみると出ていない時はほとんど罪なことばっかりやっていたと思います. 아침이 되면 엄마가 학교 가라고 깨우죠. 朝になるとお母さんが学校に行きなさいと私を起こします. 그럼 아 싫어 안 가 하면서 왕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래도 야다 行きたくないよ. そしてお母さんにイライラをぶつけながら一日が始まるんです. 그리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렴이라고 항상
부모님은 말씀하시죠. 私のお父さんお母さんが学校に行ったら先生の言うことちゃんと聞いて勉強頑張れよといつも言ってくれたんですね。 근데 정작 저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수업 시간에 딴짓도 많이 했어요. しかし이제私は学校に行ったら先生の言うことも聞かないし勉強せずに他のことをやっていたんです学校で。 또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게 되면 수업을 빼먹고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そして学校が終わって塾に行ったらそのような授業をサボり友達と遊んでいたんです。 또 거기서 끝나고 독서실로 가서 공부는 하지 않고 편의점에서 라면이랑 만두만 먹었어요. そして塾行かずになんかそういう勉強せずにコンビニに行ってラーメンや餃子を買って食べて遊んだりしたものでした。 그리고 나서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한 그 얼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어갔어요. そしてとっても勉強をやりすぎて疲れたようなふりをしながら家に帰ってきたようなものでした。 잠자는 시간 말고는 다 불순종밖에 없었어요. ですから寝ていない時はもうほとんど不従順ばっかりやっていたんです。 우리 아가페 성도 어린이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아가페 교회의 생徒の皆さんが 절대に このようなことをしちゃいけませんよ。 이 불순종한 것 나중에 다 회개하려면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겪어야 해요. 부지런히 했다고 또 아토니 전부 구해타메르니와 뭐 혼에가 가れるような苦しみを通らなければいけないからです。 뼈가 마르는 고통은 뼈가 부러진 것보다 훨씬 더 아파요. 혼에가 가れるような 苦しみは 혼에가 오れる 것들よりも 하루카니 이따이 苦しいんです。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회개가 끝났냐? 끝나지 않았습니다. しかしそのような苦しい思いをしているからといってそのような悔い改めることは解決できた終わったのかそうでもありませんよ。 고통만 느낀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苦しんでるだけであって全く変わらないからなんです。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次の段階に進ま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다윗이 참된 회개 어떻게 했는지 그 두 번째입니다. 자, 다윗이가 마구토의 구야타미를 했다는데요. 도니온이 했다는가? 네 단계를 믿다이と思います。 숨기지 말고 정직함으로 자복해야 합니다. 각사준이 솔직히 告白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지께 고세츠노 미고토바니와 고가이타리마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私は自分の罪をあなたに知らせ私の咎を隠しませんでした。私は申しました。私の背きの罪を主に告白しよう。するとあなたは私の罪の咎めを許されました。 예수님, 엄마 말 안 들은 거 몽땅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아까서는 이것도 聞かなかった 것도 全て 許してください。 주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이제까지 미워하고 또 시시기했던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아는 시도 이마마드 받아 시가 니큰데 있다 것도 내탄데 있다 것도 전부 許してください。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타다시 구야 구야타메의 やり方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엄마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朝早く起きたくなくてお母さんにイライラをぶつけました。 내 안에 있는 부모님께 대드는 마음, 함부로 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私に心の中にある親に反抗する心、そしてお母さん、お父さんを大切にしない心を許してください。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다 믿고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믿습니다. あの人の言うこと、この世は全部嫌だし、とってももう憎いんです。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사람을 판단했던 그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르데 하나님의 영이 나때 아노에토 사바이타 것도 용서해 주다사이. 겉모습뿐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악도 모두 숨기지 말고 자백해야 합니다. 소토가니 아와레 아라와레타 고토바 요코나지나쿠테 코코로나카니아루 쯔미 소레모 젠부 솔직히 이 아라와사나케레바 이케나이테코토난데스. 숨기지 아니할 때 내 죄악이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사전이 告白した時私の罪の咎めが許されたと書いてあるからなんで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愛する皆さん、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또 사랑이십니다. 神様は気になる方、正しい方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と同時に愛深い愛なる方なんです。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또 내 자녀가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후기다는 것도 요로코바즈. 맞다. 고 지신노 고도모다치가 지옥군 이끄 것도 내가 떼마세.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참된 회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사만이 요때 마고토니 그야타메노 것도노 데끼리 미치요 슈가 와타시타치니 이루시테 그다사타운데스. 얼마 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센지치 와타시와 카미사노 미마에데 뭐 고코로카라 세츠나쿠 그야타메요 시타도키가 아리마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라며 내 자신을 합리화했기 때문이에요. 미고토바 도오리니 이키르고도 데끼나갔다는 건 와타시노 강교노 세니시테 지분고 세토가시 고리가 시대에 있단 데스. 주님,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를 제가 판단했습니다. 시여, 와타시가 말하되 오사마노 요니 나테 시노 미고토바 모노고도 데키루 데키나이토 판단 시대에 있다고 또 이르시되 그다사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시여, 고멘나사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그다사이. 그렇게 한참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리오니 시바라크 신임하되 뭐 세치다르 고모이데 그야타면 내려 시대마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뜻밖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시카시 소노도키 시우가 이가이나 고토바 와타시니 가타리가케테 그다사이마시다. 너무나도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또때모 야사시크테 아이가 뭐 입반이 미치다 고에다탄데스. 나는 네가 나만 바라볼 때가 참 좋다. 아나타가 와타시다키요 미야게르 도키가 와타시야 토테모 우레시. 나는 네가 나만 바라볼 때가 참 좋아. 아나타가 와타시다키요 미테르 도키 미야게테 도키 와타시야 손도키가 지방 우레시노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 회개를 기다리셨고 또 기뻐하시는지. 주가 도리어도 고니오나 그야타메요 맞대 오라레 요로콘데 오라레타노카. 주님의 정말 크고 넓고 깊은 그 사랑 앞에 제 마음이 다 녹아져 버렸어요. 고니오나 시노 오이 나루 시로이 아이노 마에데 와타시노 코코루와 뭐 간전히 도케테 시마이마시다. 주님은 참된 회개하는 자에게 일곱 번에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가 마고토니 그야타면 쓰르 모노니와 나나타비오 나나주마데 쓰르 마데 그야타면 유리스 것도 준비시 오라는 것도 신지 마시오. 혹시 이 자리에 제 가운데 빠져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고노나카니 스미니 오찌떼 그르신데르 시도가 이르데시오까? 참된 회개로 복된 삶을 선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고토노 그야타면 쓰르 것도니 어때 시크고 에라브 모노니 나리마시오. 나의 그 죄된 마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십시오. 와타시노 쯔미나 고코로 쇼지키니 시노 미마에데 우찌 아케 이 아르와시테 이키마시오. 정직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쇼지키사가 마사니 신고난데스. 정직함이 바로 내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쇼지키사가 이노치에노 미치난데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카미사마와 혼토니 아이난데스. 우리는 그 어떤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참된 회개를 선택하며 와타시타치와 이카나노 쓰미노 나카니 오치테 시마타토시테모 마고토노 그야타메요 에라비. 다윗이 말하는 죄가 가려진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비데가 있다 쯔미요 오와레르 시크국게 도리 아유무 모노니 나르고 또 시누미나니 요때 시크크시마.